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시면 늘 든든합니다. 예. 오늘은 네. 오늘은 미국 시장 어떤 것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그 2주 연속 그 월요일 날마다 백신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화이저 그다음에 예. 이번 주에는 모더나인데 잠깐 보면 예, 그런 것 같아요. 하루는 굉장히 강한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지속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니까 좀 지속성도 예, 덜하고 좀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조금 그 다운을 좀 밀리고 예. 나스닥은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올라오는 이유는 오늘 아마존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예. 좀 이따가 뭐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준비된 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일단은 딱 보시는 순간 그냥 그 시퍼러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크게 빠진 건 없어 보이는데 그 가운데 보이는 PFE 이게 이제 화이자인데요. 이제 모더나가 올라가면서 반대에 화이자 같은 것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실제 제가 눈에 띄는 하락의 모습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이 네.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나머지 부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또 이제 늘 얘기하지만 금융 쪽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왼쪽 하단에 있는 모습, 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습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늘 얘기하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요 두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업종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업종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화이자를 비롯한 어떤 제약주가 좀 빠지면서 네. 하나가 딱 빠졌는데 헬스케어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에너지가 이번에도 어제도 6.5%의 강한 모습. 그다음에 산업재가 2.48%, 금융이 2.28%. 즉 다시 얘기하지만 에너지, 산업재, 금융, 소재까지 구 경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밑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강세로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일단 코로나 피해주가 네.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소식인데 아마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12월 21일 날 드디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제 종목은 아직 발표 전인데요. 저 사진 어디서 아셨어요? 네. 엄청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론 머스크 아주 네. 그냥 활짝 웃네요. 네. 좋아하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거 같아요. 과연 얼마나 ETF에서 이걸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예. 예.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했더니 510억 달러 정도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약간의 테슬라의 수급에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적절하게 편입이 되면 S&P 500 내에서 1%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한 번에 시총 10위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볼 거기 때문에 네. 진짜 대단한 어떤 그런 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꾸준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간에서 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오를 거라고 예상해야 됩니까? 이거 되게 어렵고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오늘부터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워낙 테슬라 같은 경우 그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미 한국도 많이 매수하고 있고 주가지 빠질 때마다 많이 매수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 더 매수세가 좀 강력해지지 않을까 싶어 저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좀 얘기를 하고 지수 있습니다. 지수 내지는 ETF에 편입되는 매수세도 있고 네,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매도가 지금 밤잠을 어제 못 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 네, 공매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매수에 매수가 더해지면서 어떤 예. 좀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 같고요. 저희 3%도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저희요? 예, 왜냐면 저희는 스타 주식이니까 테슬라가 움직여줘야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투자에 관심도 갖고 사실 이제 1등 기업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유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 글쎄 오늘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코스트코가 또 지금 이제 최근 8년 동안에 네 번째 특별 배당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예, 10달러를 지급하겠다. 10달러? 예. 혹시 여러분들 10달러 받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코스트코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달 말까지? 예, 이달 말까지. 아. 매수하시면 12월 11일 날 바로 10달러 지급합니다. 예. 코스트코는 주가는 얼마나 대략 사상 최고치죠. 거의. 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COS인데요. 심볼은 예. COST 같은 이런 기업들은 예, 아시는 것처럼 이 코스트코의 핵심은 네. 회원제 창고형 매장이잖아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95% 가까운
어떤 그런 그 지속성, 그러니까 그 재가입률 이런 걸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그런 매장이니까요.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예. 많은 분들이 그 배당낙을 걱정하시는데 특별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낙은 크지 않다. 거의 하루 만에 거의 복구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 하루 만에 10달러 받고 못 받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 날은 10달러 떨어져서 거래돼야지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워낙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에 7달러, 15년에 5달러, 17년에 7달러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서 크게 여기 이렇게 아, 특별 배당을 예, 특별 이렇게 크지 않고요. 지난 17년에도 7달러가 지급하면서 하루 만에 그냥 다 메꾸는 그런 모습 보여요. 대개 이맘때쯤 예, 그냥 그 예. 배당 주는 거고 예, 특별 맞습니다. 배당이 아니라 정례 배당이네요. 예, 물론 정례 정기 배당은 따로 있지만 그 중간에 중간에 벌어들인 수익을 한 2, 3년마다 또 한 번 특별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배당은 매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적절하게 한 번씩 그냥 아무 때나 특적, 불시에 특정된 예, 현금을 한 번 더 털어내는 거죠. 지금 보시면 7달러에서 올해 10달러까지 약 증가시켜서 하는 거라서 사실 이제 올해 10달러는 아니지만 특별 배당 하겠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진짜 이제 할지 말지 언제 할지가 이제 고민이었는데 여기도 장사 잘 됐죠. 코로나 덕분에라고 할 만큼 말도 못하.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막 잘 되는지.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 네, 그다음에 큰 카트 들어갈 때 검사하는 거, 네, 저는 세 가지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코스트코의 특징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많이 가시니까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코스트코의 하나 이제 영업 마진에 대해서 있는 건데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그런 소매점들이 보통 한 25%의 영업 마진 남기거든요. 근데 코스트코는 약 15%밖에 안 남기니까 적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주부분들이 갔다 오시면 주부분들은 아십니다. 아, 여기 싸구나. 네. 아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커클랜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 같은 거에 선호도 이런 걸 보이다 보니까 PB 상품. 예.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 뭐 그런 주차난이라든지 여기에만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예, 예.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미국 맞습니다. 아닌 곳에서는 뭐 대안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이제 큰 뭐 피자라든지 뭐 그런 뭐 큰 케이크라든지 이런 걸 가서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죠. 사실 이제 빅마켓이 따라하다가 이제 많이 이제 매장이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역시 코스트코의 어떤 그런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코스트코 회원들만 이 코스트코 주식을 매수해도 저는 많이 매수할 것 같은데요. 예, 회원분 다니시는 분들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 주식 갖고 있다 지난 3분기에 다 팔았대요. 다 팔아서 이거 뭐 그냥 몰랐겠죠. 몰랐겠죠. 네, 그러니까 코스트코 갔다가 기분 네. 나쁘신 적 있었나? 그러니까 네. 왜 코카콜라 없어? 이씨 네. 이러면서. 그렇죠. 팔았는데 하여간 이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각광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뭐 휴지라든지 소독제를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분들이 네. 많이 갔던 매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주가가 별로 요동치지 않는데 이거는 시간에서 바로 2%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30일까지 매수하시면 네. 받을 수 있으니까 10달러를요. 그 시간 외에서 이미 배당 주는 만큼 올랐네요. 예, 네, 그렇죠. 올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예. 30일까지 기억하셨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코스트코도 주가 일본 올해 거 보니까 뭐 그냥 쭉 뭐 등산하듯이 올라가네요. 예, 대단한 기업입니다. 코스트코는 야, 이거 뭐 그 주부분들의 회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라서 웬만하면 그 콘크리트 그렇잖아요. 무슨 뭐 뭐라고 그러죠? 아주 지지가 두터운 예, 그런 고객층 확보가 있어서 웬만하면 주가 안 빠지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때 코스트코에 가서 뭐 사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코스트코 주식을 샀으면 10배네요 지금. 아, 그렇죠. 그거 뭐 10년 만에 진짜, 10배가 오르는 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하여간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크셔스에 지금 이제 그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기관들은 예. 3분기 주식 변동권을 발표하는 시간이 와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이제 블랙락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버크셔스웨이 변동분을 말씀드릴 건데 제약주를 대거 매수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원화로 치게 한 6조 원 정도 이상을 매수했는데 뭐 화이저, 머크, 에브비,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라는 회사까지 해서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티모바일도 같이 매수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제약주 4개를 매수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일단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뭐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한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요한 내용은 애플을 기존의 47%에서
44%를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조금 팔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2위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10.63에서 10.85%로 조금 더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역시 금융주에 대한 사랑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늘 얘기하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 어제 주가에 기록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치주의 어떤 내가 종목을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크셔에서 한 주 사도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네, 다 운영을 해주니까. 워렌 버핏 ETF 같은. 예, 네, 그렇죠. 실제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 보이기 때문에 네. 또 워낙 운영을 잘하더라고요. 정말 이 포트폴리오가 야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더라고요 보통. 버핏의 포트폴리오. 예, 네, 대단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일단은 국민연금공단 것도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의 3분기 주식 변동분인데. 외국 주식만 뽑아놓은 겁니까? 예, 아이 재밌겠네요. 예, 1위부터 25위까지만 제가 쭉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번 3분기에 순매수한 예, 갖고 나. 보유하고 예. 있는 현재 예, 이제 애플이 6.11%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변한 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예, 갖고 있는 아, 왜냐하면 이번에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식을 보유했을 뿐이지 네. 원래 매 분기마다 늘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3분기는 예, 추가로 예, 사지는 않았다? 예, 한 두 종목 샀는데 거의 미미한 정도까지 예. 관심 없는 기업이라서 예. 일단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1등이 애플,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 4위가 스파이인데 스테이트 스트리트 운영하고 있는 일단 S&P 500에 대표하는 ETF고요. 네. 5위가 페이스북, 근데 VOO도 이거는 벵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S&P 500 ETF입니다. 그러니까 ETF. 스파이 VOO 밑에 7위 IVB까지 네. 그냥 S&P 500인데 하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는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는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동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머리 쓴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왜 저렇게 나누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퍼포먼스도 비슷할 텐데 똑같죠 거의 네.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은 이게 다 그 같은 종목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심볼을 달리해서 아, 그렇게 네, 해서 S&P 500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아. S&P 500을 한 6%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많은 게 애플이 아니고 네. 원래 그 위에 S&P 500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인데 약간 뿌려서 흩어놓고 약간 숙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S&P 500 제가 4개 질 내겠지만 S&P 500 이걸 이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국민연금공단도 아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럼 다 S&P 500만 사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 운용력들이 있는데 명색 운용력인데 S&P 500만 사면 또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많이 뭐 운용력 있어도 뭐 아마존 뭐 네, 그래서 사실 S&P 500 똑같이 S&P 500 내도 애플 이런 식으로 또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다고 보시 계속 산다고 또 중복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8위 9위에 구글이고요. 네. 예, 12위에 존슨앤존슨, 11위에 비자, 12위에 프로톤갬블, 그다음에 13위에 엔비디아, 14위에 테슬라가 있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서 이건 작년에 안 보였던 기업이거든요. 역시 우리 개인들과 똑같이 연금도 지금 이제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15위에 마스터카드, 16위 홈디포, 17위에 버크셔에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18위에 JP모건 체이스, 19위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20위에 버라이존, 21위에 디즈니, 22위에 어도비, 23위에 넷플릭스, 24위에 컴캐스트, 25위에 인텔이 뽑혀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25개 기업이 한 두 개 빼고는 똑같이 시총 상위와 똑같은 랭크된 걸로 매수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스파이를 매수했다고 봐도 과연 아, 과언이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저게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만 뽑아오신 거죠? 아니면 해외 주식? 아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SEC 보고할 때 네. 미국 기업만 보고하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냐. 미국 금감원에 보고한. 있겠지만, 예. 네. 중국 기업도 있겠지만 미국 기업이 한 60%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사실 운영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쭉 시총 봐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지수를 추정하는 ETF 매수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네. 그냥 쭉 스파이를 다시 한번 복제한 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노후에 연금 받는 그렇죠. 거 저거 팔아서 나 연금 줄 텐데. 지금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 운영을 잘해서 잠깐 국내 주식이 어려울 때 또 그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아마 잘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진짜 걱정하지 마시죠. 미국 잘해라 진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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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네. 13F 파일링이라는 거는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모두 올려서 보고하는 건데요. wellwisdom.com이라고 어제 한번 제가 시연해 드렸죠. 여기 들어가셔갖고 한번 조회해 보시면 좋은데 네. 제가 오늘 숙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갖고 왼쪽 공란에다가
벵가드를 한번 쳐보세요. 벵가드. 벵가드 쳐보시면 네. 벵가드가 9월 30일까지의 보유한 변동분을 보고한 게 보일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벵가드에서 네. 이번 3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뭔지를 내일까지 알아보시는 겁니다. 아, 벵가드가 네. 제일 많이 매수한 네, 종목이 네, 뭐냐?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여기 스페인까지 적어드렸으니까 요 벵가드 긁어다가 넣고 그다음에 보시면 어떤 종목인지 내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사이트는 whalewisdom.com 예, 요거 저 어제 시연에 드렸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해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가 재밌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하버드가 보고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역동적인 주식을 막 하거든요. 그래요? 예. 하버드 대학은 제가 못 가지만 하버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버드의 그 기부금 받고 하는 대학 그렇죠. 돈 어떻게 네. 굴리는지. 그렇죠. 거기는 뭐 S&P ETF 이런 것도 안 사고. 얘네들은 하버드는 본인들이 이제 과거에 제가 이름 얘기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연구하고 있는 임상 실험 중에 있는 제약회사라든지 바이오 기업에 초기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야 하버드 기금이라는 것이 네. 그렇게 함부로 투자 허투루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하면 사실 제가 왜 말씀드린 거냐면. 어느 정도는 하버드 과학자들이 예. 연구한 결과를 그렇죠. 가지고 돈 벌 기업을 예. 미리 주식 산다. 여러분들 그 제안에 맞게끔 고른 거기 때문에 아 그럼 그거 보고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국민연금공단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감시하는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15,000명이 보고 계신데 아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안 되죠. 예,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거 사이트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들어간 사이트가 아니라서 천천히 들어가서 천천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제가 이제 늘 얘기했지만 코로나 피해주하고 수혜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다우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실제 로테이션은 이런 게 로테이션하고 좀 표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빅5 종목들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PER이 30배입니다. 근데 최고점이 35배였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회색선 이 밝은 하늘색인데 35에 30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다음에 나머지 495개 기업은 PER이 최초에는 15배였는데 지금 20배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적절하게 다시 한번 빅5가 내려오고 네. 495가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까지 붙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약간의 골고루 약간의 좀 평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을 바라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PER이 빠진다는 거는 이게 이제 분모가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익이 어떻게 증가하는 기업인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빅5 종목들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서 제가 뭐 주가가 좀 빠지면 PER이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겠죠. 사실 이제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네. 월가에서 보는 시장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지금 과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닷컴 버블 때 말고는 거의 붙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붙어 있는 시장이 나와줘야지만 건강하다 하는 거니까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이제 기사인데요. 여기 여러분도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이 또 그 이럴 수가 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없이는 네. 레스토랑, 식당, 직장에 출근까지 막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백신 카드. 네. 백신 카드.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예, 카드를 갖고 다니면 이분들은 이제 식당에 갈 수 있고 직장에도 출근할 수 있고 네. 그게 막 그 영국에 퍼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거 아니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보건부 장관입니다. 맷 행콕이 이거는 의무화가 아니고 그냥 이거 아직까지 할 게 아니고 그냥 나온 어떤 소문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심히 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 여름에 스페인에서 한번 이슈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진짜가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영국 국민들은 이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분명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까지 지금 약간의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백신 차별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시간 없어서 못 맞았을 수도 있고 네. 돈이 없어서 못 맞았을 수도 있는데. 없는 사람은 못 맞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가짜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 어떡하냐. 네. 이런 문제까지 유발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 기사를 보시면서 유럽 쪽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가 기사가 나올 정도로 네. 일단 스페인과 영국 이런 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보게 되면 사실은 완전히 그냥 소설이 아니고 진짜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런 예. 기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하모니 헬스케어라고 하는 IT에서 제가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네.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이건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신이 나와준다 그러면 바로 맞을 것이냐 했던 분들이
예, 46%. 왜냐면 이게 그 화이자가 90%, 그다음에 네. 모더나가 94.5%였나요? 그게 기사가 나온다면 나온 설문조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맞겠다는 분들은 46%. 그다음에 즉시는 맞지 않고 한번 보고 맞겠다는 분들이 네. 40%. 절대 맞지 않겠다가 14%로 그렇게 높지 않은 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대별로 보게 되면 쭉 보시면 네. 남성분들이 예, 많이 맞겠다라고 하시니까 좀 용감하신 거죠. 예. 요 분들 말고는 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럼 백신을 왜 맞지 않냐는 걸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중복으로 대답한 겁니다. 부작용 때문에 67%, 네. 안정성 때문에 38%, 필요가 없다 이건 21%, 믿지 못하겠다 9%, 비용 때문에 8%로 순을 뽑혔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은 거의 50%는 지금 이제 곧 생산이 될 거라고 보는 게 1년 내에 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또 50% 이상은 이것도 한번 나와주면 나는 맞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부작용이라든지 안전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반 정도 분들이 1년 안에 백신이 보급이 될 거고 또 반 정도 분들이 1년 안에 맞을 거라고 하니까요. 조금 이게 수치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더나라는 이런 약에 대해서 효능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걱정이 덜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저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는 한 1년 봐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백신이라서 예, 그렇죠. 안 맞겠다고 한 분들도 뭐 1, 2년 있어 보이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모더나의 즉각적인 부작용이죠. 예. 그러니까 운동을 못할 정도의 심한 피로가 10%. 그다음에 몸살이 굉장히 심했다 9%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네네. 이제 그거는 즉각적인, 그 다음 동통, 뭐, 통증을 느끼다든지 그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라든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나올 수 있고 원래 백신 개발 기간은 한 10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날 자체가 약간 네. 좀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바로 오늘 기사 핵심인데요.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에 그래서 아마존 파머시를 오늘 런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아마존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CVS가 이제 우리 약국 체인 1등 기업인데요. 예. 그다음에 월그린 부처 온라인에서 2등 기업인데 요 기업들은 약간 급락하는 그런 모습. 약을 파네요. 프라임 회원은 앱을 네. 통해서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예, 약을 싸게 구입합니다. 일반 의약품들을 예. 그동안 안 팔았어요, 약은? 예, 약을 안 팔았죠. 아. 그래서 2년 전에 필팩이라는 회사를 이미 인수해 갖고 예. 갖고 있다가 지금 회사에 런칭한 건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코로나 염두에 두고 약간 서둘러서 요 시점에서 개발한 런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서도 살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요? 그 제가 아마존에서 장바구니 담아서 아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처방전이 있는 경우. 아 일반 의약품은 네, 일반, 아니고 뭐 물론 그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쌍화탕 한국말로 그 쌍화탕 같은 거 네. 바카스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분들은 처방전을 받은 걸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서 5만 개 약을 싸게 구입한다고 하는데 싸게라는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싸게는지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한방 기사로 지금 이제 약국 체인점 1, 2등 기업이 급락을 하고 있다. 아하. 네, 그 정도로 이제 아마존의 일단 위상이 크니까 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스닥이 올라오는 거에 아마존이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상당히 약 쪽에 제약 쪽에 상당히 지각 포인트 있는 걸로 월가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네.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CBS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월그린 부채 얼란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뭐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상황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아마존이 여러 가지를 런칭한 다음에 잘 안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혹시 약이라는 게 사실은 그 상당히 필요하고 또 약을 조제할 때 의사가 주의사항을 알려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이를 좀 보시라고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봤고요. 장이 시작됐는데 장부터 잠깐 먼저 네, 볼까요? 보시죠. 예. 네. 네, 오늘은 S&P500도 0.63% 하락이고요. 네. 다우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0.96% 하락. 나스닥은 0.11%로 그냥 강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이제 다우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지금 오히려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거에 일조했던 소위 얘기하는 국영지 종목들이 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정도,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다우, 그 다음에 S&P500, 그나마 강한 게 나스닥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살짝 언택트 분위기네요. 그렇죠. 살짝 언택트 분위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는
예, 11.42%의 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강보합 정도, 구글 약보합, 페이스북도 약보합,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인데 아마존만 예, 1%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시장에 어떤 뭐 강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달러에 예, 스페셜 배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예, 코스트코는 예, 1.1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CVS 약국 체인저 한번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예, 7% 엄청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CVS가 7% 빠지는 거면 이거는 네. 하한가 분위기거든요. 워낙 아,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예,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등 기업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저희가 우리 그 IFC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부츠 얼라이언스는 예, 부츠 얼라이언스는 예, 9%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마존의 위상 때문에 약간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간략하게 예, 기사 나온 걸 볼 건데요. 자,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월마트가 EPS가 1.18 예상했는데 1.34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예. 그다음에 동일 점포 매출 역시 잘 나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고 하니까요. 요건 아마 그 아까 얘기한 걸 프리마켓상에서 약간 올라간다 하니까 지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홈디포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개선용품 업체가 예상치가 12센트를 비트해서요. 3.18로 나왔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16.9% 예상했는데 24.1%로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역시 보시는 것처럼 프리마켓에서 주가 좀 빨리 빠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마지막 주에 나와 있는 거 직원들의 어떤 임시적인 어떤 그런 비용 때문에 한 10억 달러 더 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비용이겠죠. 뭐 코로나 관련 비용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일단 이익이 약간 감소하는 걸로 나오니까 2% 빠진다고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약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현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시벨 셀스가 약간 주가가 빠진다는 기사니까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됐다는 소식 보시면 되고요. 네. 코스코는 10달러에 스페셜 디비던드 지급하는 소식 때문에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화이자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소식은 그 4개 주에 미국의 4개 주에다가 백신에 대한 그 이제 딜리버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콜드 체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영하 70도였지 아마? 네. 예, 70도 정도니까. 예. 그걸 한번 테스트 겸해서 한번 해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씨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94도가 그게 이제 영하 70도인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벅셰스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브비라든지 예,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 그다음에 머크까지 제약주를 대거 매수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하는 거가 기사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시장은 뭐 계속 약간의 뭐 주도주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근데 하고. 오늘은 특별히 주도주가 그렇게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오늘은 그냥 그냥 코로나가 확산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우려 정도가 나와서 조금 지원 조정받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이 워낙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스닥은 시간이 지나면서 플러스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미국 시장 시작하는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스는 뭐 중요한 뉴스 다 들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인들도 아마 이런 주식시장 서비스 못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유익합니다. 유익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여기서 얼른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장 지켜보시고 또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저희랑 만나셔야죠. 자, 장우석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